캔디 크러쉬 소다 367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일단 보라색 캔디를 잘 활용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라색 캔디를 세로 줄무늬로 만들어서 공략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로 줄무늬는 사실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위쪽에는 곰돌이가 없기 때문에 가로 줄무늬나 아니면 사탕 껍질 같은 거는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세로 줄무늬나 이런 물고기 콤보도 괜찮죠? 세로 줄무늬나 물고기 위주로 만들어서 공략을 해주는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고기가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맵을 잘 살펴보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라색 캔디 조합은 없기 때문에 물고기를 활용해서 공략을 해야 될것 같아요. 21번밖에 남지가 않아가지고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최대한 빨리 오면 30번 남았을 때도 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스테이지는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빨리 두 번째 맵으로 오는지가 가장 좋은 부분, 중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보라색 사탕이 이런 식으로 잘만 받쳐준다면 최대한 늦게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늦게 왔는데도 지금 벌써 아직 두 마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온 덕분인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씩 날려서 공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마리가 필요한데, 두 마리가 꼭 다른 두 마리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고기여도 좋고, 보라색 캔디 콤보여도 좋고, 이렇게 가로줄무늬여도 좋고요. 됐다. 이번 스테이지는 사실 좀 말렸는데, 후반에 밀어볼 보라색 캔디가 두번 연속 터지면서 맵을 많이 정리해줬던 것 같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운빨이네요. 사실 30번 남기고 왔을 때는 못 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1번에 넘어왔는데도 깬거 보니까 후반에 좀 캔디가 잘 터져줘야 된다는 그런 가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